진짜 내두고 너 여러분도 그래요? 안녕하세요, 요리쌤입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 보는 것 같은 느낌은 저만 드는 겁니까? 아, 도저히 더워가지고 옷을 걸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최소한적으로다가 옷을 좀 걸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여러분들도 더울 거야, 그지? 이 더운 날, 이렇게 뜨끈뜨끈한 바지락을 먹으면 말도 안 했지 뭐, 그죠? 여러분들 한번 맛있게 잘 먹어볼게요. 제가 오늘 먹을 음식은 뭐냐면, 알찜. 과 바지락탕이에요. 세트 메뉴라 아주 죽음 아니겠습니까? 만드는 방법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일단 여기에 들어간 콩나물을 먼저 여기다가 데칩니다. 그래가지고 그 콩나물을 데친 다음에 건져내서 차가운 물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콩나물을 가지고 여기다가 무치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 육수는 여기 콩나물 육수를 조금 집어넣고 그리고 콩나물 육수에 바지락 넣고 소금 아주 솔 조금 넣고 저기 뭐야 후추 그리고 다진 마늘 요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바지락만 넣고 끓였습니다. 매운 고추랑 대파랑 그리고 얘는 그 콩나물 국물 조금에다가 알이랑 그 걔네들을 먼저 익혀요. 그 전에 마늘을 다져가지고 먼저 좀 볶아준 다음에 파마늘 다져서 좀 볶아준 다음에 거기에다 알이랑 곤이랑 미더덕을 좀 익히고 오만둥이를 좀 익히고 그리고 데쳐놓은 차가운 콩나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마늘 좀더 넣고 간장 그리고 소금 약간 그리고 물엿 설탕 매실액 그리고 그 뭐지 양파즙도 조금 넣고 그리고 고춧가루랑 고추장을 저는 좀 섞었어요. 그래서 넣고 버무리다가 마지막에 전분물 풀어가지고 좀 걸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운 고추랑 대파는 마지막에 넣고 휘리릭 그리고 참기름 쫙 뿌리고 끝. 오늘 요렇게 만들었어요. 설명하기 복잡스럽다. 여러분 그래도 쿡방 보는 것보단 좀 낫지 않아 설명이? 살짝만 보여주자면은 지금 이래요. 짜잔. 알좀 보소. 알좀 보소. 이렇게 생겼고 요거는 매운 고추가 듬뿍 올라간 바지락탕. 요렇게 오늘 맛있게 먹어볼게요. 맛있겠지? 침 나와요, 저 벌써. 어떡합니까? 한번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침 나와라. 맛있을 것 같아. 잘 먹을게요. 그리고 제가 어제 방송을 못했던 건 집에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못했어요. 여기는 그 고추냉이. 고추냉이랑 간장. 먹어보자. 잘 먹겠습니다. 먼저, 난 제일 좋아하는 거 이거. 나 이게 너무 좋아. 약간 우리 좀 어떻게 보면 좀 혐오스럽게 생기긴 했어요. 좀 징그럽다고 생겼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맛있어. 잘 먹을게요. 매워라. 대파. 맵다. 너무 맛있어. 이게 뽀얀 바지락 국물 보여요, 여러분? 진짜 그 콩나물하고 콩나물 육수하고 바지락만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 미더덕 조금 집어넣고 국물에 좀 미더덕 들어가야 맛있잖아. 이거야. 이거야.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바지락 철인 거 알죠? 요 봐봐요. 얼마나 바지락이 큰지. 안에 사이즈를 보지 말고 이 안에 살 사이즈를 좀 봐봐요. 익었는데 이렇게 가득 찼으면 진짜 살이 큰 거야. 그리고 바지락을 삶을 땐 어떻게 이렇게 한쪽에 잘 붙어 있냐면 모든 조개류는 한 방향으로 저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해봐요. 해보면 알 거야.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야. 한 방향으로 저으면 다 한쪽으로 이렇게. 매놀 짱이지? 제가 오늘 이거 산 거는 전에 제가 바지락 구입했던 거기서 샀어요. 만동수산. 그 집이 바지락을 너무 잘해. 오늘 메뉴 진짜 좋다. 그리고 이 안에 콩나물 좋아하는 사람들. 알지? 이거. 꾸덕꾸덕하니 콩나물. 여기, 이거 뭐지? 찐득찐득하게 무쳐진 요 콩나물.
여기에다가 우리 또 요거 미더덕, 응? 미더덕이라고 하는 오만둥이. 오만둥이 어디 갔냐? 그리고 여기 알, 아니 여기 요거. 그리고 알좀 잘라진 거 하나까지. 현기증 나요? 맛있게 잘 먹을게요. 오만둥이. 마이크 조금 있다가 더 켜게. 오. 와, 끝났다, 끝났어. 정말 실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해드세요, 제발. 자꾸 나한테 혼자 먹는다고 뭐라 하지 말고. 님들도 혼자 먹었잖아요, 지금까지 밥을. 지금까지 먹고 있고, 지금 케이크 먹고 있는 거다 알아요. 배 두들기면서 아이스크림 먹고, 배스킨라빈스. 내가 모를 줄 알아? 여기 오만둥이. 뜨거. 여기 밑에 진짜 바지락 완전 가득. 바지락 살 진짜 실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보일라나 모르겠다. 이거 봐봐. 마트에서 샀어요, 그냥. 지금 여러분 바지락 쳐요. 지금 아니면 못 먹으니까 빨리 먹어요. 좀 여름 더 지나면은 못 먹어. 진짜 맛있다. 바지락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요 매운 고추랑, 아, 국물이 시원하고 칼칼하고. 나는 점쟁이 빤스를 입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뭐 하고 있는지. 여기 위에다가 요 고추냉이 요거 이렇게 딱 올려갖고 고추냉이 올려갖고 매워라. 여러분 술 드실 분들 안주 최고 아닙니까? 너무 맛있다. 맛도 있는데 건강해. 알죠, 그거? 맛있는데 안 건강한 거 먹으면 괜히 죄짓는 거 같잖아. 소주 한잔해요. 어떻게 팬가입 좀 들어오면 합시다. 나도 불금인데 장사 좀 해야지. 나 요즘 장사를 너무 안 했어. 알죠? 나 요즘 너무 자선사업가였어. 어우, 국물 진짜 좋다. 죄짓는 느낌? 그거 나만 느낀 줄 알았는데 여러분도 느끼다니. 다들 사람은 비슷비슷했어. 끼리끼리 논다고. 고추냉이. 알 엄청 촉촉해. 센바라기님, 소주 사들고 오실라오?
기가 막힌다. 살 여러분 보여요, 진짜? 근데 떡 넣으면 굳이 막 그런 거안 넣어도 돼요, 막. 오, 게이득. 요 안에 숨어 있다. 그 안에, 그 뭐지? 막 그, 쟤네들 뭐야? 감자 전분. 일부러 이 안에 막 조개랑 새우 이런 거안 넣었어요. 그냥 깔끔하게 발라먹기 귀찮으니까 그냥. 조금 아쉬운 거는 그게 없다는 거. 새우. 새우, 꽃게, 오징어 이런 애들. 와, 진짜 좋다. 어제 술도 안 먹었는데 왜 해장하는 느낌이지? 내가 왜 이러지? 몸이 허한가? 아, 국물을 먹는데 아주 시원하니 좋네요. 이제 더워지면 마스크 어떻게 껴야? 그리고 그 뭐지? 마스크를 끼고 나면 우리가 숨을 쉬면서 수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더 세균이 번식할 수 있으니까 잘 건조시키고. 일회용은 일회용으로다가. 레시피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제가 거기다가 제글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진짜 알이랑 곤이 익히다가, 얘네들 익히다가 전분물 푼게 다예요. 진짜 간단하지? 고춧가루도 안 넣고 하얗게 해도 맛있습니다. 하얗게 매생이 같은 거 넣고. 이거 봐요. 이거 봐봐요. 아, 뜨거워. 확실히 그 콩나물을 많이 넣는데도 알이랑 이런 애들이 많아서 그런지 되게 없어 보인다, 콩나물이. 그지? 이 정도? 가격대로 치면 한 2만 원 좀 넘어요. 다른 거다 빼고 알이랑 고니만 넣고 밥을 좀 가지고 올게요. 밥을 원하니까 이제 밥이 됐어요.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콩밥. 어예, 오랜만에 콩밥을 먹으니다. 아, 나 콩밥 진짜 먹고 싶었거든. 맛있겠다, 콩밥. 미안해요. 콩밥 먹어서 신나갖고 그랬어요. 미안해요.
오예.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이렇게. 그리고 김가루도 같이 넣고 비벼서 먹어봅시다. 이거 좀 빼고 여기다가 그냥 먹을게요. 밥 위에다가. 밥 위에다가 먹어봅니다. 여러분 잘 보이나요, 밥이? 이렇게 콩콩. 와, 입천장 날아가겠는데? 이게 콩인지 밥인지. 이거 냉장고에다가 불려놨더니 아주 잘 불었어요. 여기 있어. 맛있다. 저는 콩밥 진짜 좋아하거든요. 요즘에 일부러 콩밥 잘안 먹었었는데 오늘 먹어봅니다. 밥 위에다가. 이거 맛있잖아, 그지? 어우, 맛있어, 맛있어. 고추냉이 좀 여기다 넣어갖고. 아, 진짜 맛있다. 쓸어 담아야겠다. 요, 뭐라 그러지? 콩이 포슬포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뭐라고 설명해야 돼? 이 포슬포슬한 콩이 요 양념이랑 만나니까 진짜 맛있네요. 진짜 좋다. 근데 숟가락이 자꾸 닿으면 닿을수록 이게 물대요, 여러분. 침이 닿으면 닿을수록 물이 되니까 여럿이 먹을 때는 응? 공동 접시로 먹어야 돼, 알았지? 어? 팍신하니 고소하겠다, 그치? 우리 감자나 어? 그런 애들 맛있듯이. 고추장, 간장, 매실액 설탕, 그 다음에 양파즙, 고춧가루도 넣고, 기본적인 파마늘이랑 후추도 넣고요. 어우, 좋다. 바지락 너무 좋다. 바지락을 여러분 삶을 때 노하우는 끓는 물에 바지락을 집어넣어요. 찬물 말고 끓는 물에, 완전 팔팔 끓는 물에. 그리고 한 방향으로 저어줘요. 너무 오래 끓이면 맛없어. 너무 오래 끓이지 말고 살짝만 끓여줘요. 그래야 이렇게 촉촉하니 포동포동하니 딱 붙어 있어요, 한쪽에. 한 방향으로 저어주는 거는 조개 끓일 때의 기본 상식. 무슨 조개가 됐건. 특히 그 뭐지? 꼬막 같은 거 삶을 때는 완전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양쪽에 다 붙어요. 진짜 맛있어.
아니 어떻게 콩나물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니? 어? 알찜에 원래 콩나물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콩나물이 없고 알만 있어. 알만이 이게 명품 아니겠습니까? 오. 매워요. 갑자기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보고 싶어. 진짜 내 스타일이야. 제가 오늘 콩나물을 안 넣은 게 아니에요. 진짜 많이 넣었는데 원체 알이랑 이런 애들이 많아갖고 콩나물이 없어 보이는 거지. 많이 넣습니다. 진짜 600g 넘게 넣었어요. 맛있다. 우리 집에 소주 먹으러 올 사람 얼른 달려와요. 당장 튀어와. 내가 남겨놓을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이 바지락이 딱 알이 차갖고 엄청 똥똥할 때니까 먹어요. 아직 출발 안 했습니까? 얼른 와야지. 저 요즘에 국물 요리 이 바지락탕 진짜 많이 먹어요. 원래 그 철일 때 제일 맛있어, 뭐든. 그지? 그 철일 때가 진짜 최고잖아요. 좋다. 아, 좋다, 좋다. 밥 위에다가, 먼저, 콩나물이랑 대파를 올리고, 콩나물이랑 대파를 한번 좀더 올리고, 말을 올리고, 그 다음에 얘. 이렇게 쫙 올려가지고, 올려가지고, 잠깐만. 욕심이 과한데? 그 다음에 여기 고추냉이를 올리고, 여기에 올릴 게또 있어. 김자반까지. 어떡해. 여러분, 이거 진짜 별로 맛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 먹지 마. 술 먹어야 되니까 먹지 마요. 이 맨정신에 이걸 어떻게 버텨. 안 돼, 안 돼, 먹지 마. 여러분들이 아는 딱그 맛. 딱그 맛이니까. 내가 먹을게. 입안 커요, 열받아. 아우, 나 정신 좀 차리고 먹자. 나왜 이렇게 급하니? 혼자밖에 없어. 왜 그래? 아무도 안 뺏어 먹어. 정신 좀 챙겨봐.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이렇게 잘 떨어뜨려.
아우, 너무 맛있어. 진짜. 바지락을 내가 칭찬을 할 수밖에 없어. 살좀 봐봐요, 여러분. 보여요? 익었는데 이렇게 꽉 찼으면은 애들이 생이었을 때는 입이 안 닫아진다고 보면 돼. 지금 바지락 철이니까 꼭 먹어봐요. 여러분, 밥다 먹었죠? 나 혼자 잘 맛있게 먹어도 되는 부분이지? 여기 바지락 산이 쌓아지고 있다, 여기. 조금 추천해드리는 채소들 중에 하나가 감자. 지금 하지감자 나올 때잖아요. 감자 넣으면요, 감자 전분 따로 안 넣어도 될 정도로 맛있습니다. 감자. 저는 오늘 감자의 역할을 요 콩이 해주네요. 감자의 그 포슬포슬한 파삭파삭한 거를 콩이 다 해줘. 오늘 콩 열일 중이야. 자반 조금 이렇게 해갖고 비벼갖고. 아, 우리 또 자반에다가 또밥 비벼갖고 여기 국물 올려 먹으면 맛있잖아. 근데 보면은 마님님은 되게 그런 구황작물 좋아하시는 것 같아. 막 밤, 감자, 고구마, 콩 이런 애들 있잖아. 막 옥수수 이런 애들. 하긴 그런 게 슴슴하니 맛있어. 어렸을 때 할머니 집 놀러 가면은 꼭 할머니가 쪄주고. 자꾸 냉장고도 아니야. 장독에 가갖고 시원한 동치미 딱 꺼내갖고 오면은 기가 막혀. 아, 너무 맛있는 거 아니지? 아, 이렇게 먹었는데 줄질 않아. 이렇게 행복할 수가. 저 라면 많이 못 먹어요. 당면사리 이런 거 넣어도 맛있어요. 근데 당면사리 같은 거 넣으면은 당면이 국물을 다 먹어. 그건 좀 슬퍼요. 내가 먹을 거 당면이 다 먹어서. 여러분은 몇 개나 드십니까? 라면 국물까지 다 먹는다는 가정하에 기본적으로 한두 개, 세 개? 솔직히 국물 요리는 국물까지 먹어야 인정 아니야? 육수를 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물김치 좀 갖고 올까요? 여러분, 국물 색깔 좀 봐봐. 와. 원래 뽀얘는데 파란 이유는 청양고추를 많이 넣어서 그래요. 쌤 머리 쪽에도 잘 먹었어요 그러는데 저는 어렸을 때요 사진을 보면은 사진에 항상 손에 뭐가 들려 있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손에 항상 뭐가 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옛날에는 사진을 찍을 때꼭 유원지를 가거나 놀러 갔을 때 찍으니까 당연히 그건 당연한 것 같아. 어디 놀러 가면 맛있는 거사 먹고 막 핫도그 사 먹고 추록수 사 먹고 그렇잖아요. 솜사탕 사 먹고. 그리고 애가 손에 뭘 들려줘야 사진 찍을 때 좋지. 안녕하세요. 물김치 좀 들고 올게요. 아, 그리고 물도 좀 떠갖고 올게, 더우니까. 와, 밤, 나시를 입고 있는데도 이렇게 더우면 한여름엔 도대체 어떡하니? 도대체 나 한여름에는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렇게 더우면. 물김치를 어디다 갖고 오지? 일단 먹고 더 떠야겠어요. 그릇이 아니 자리가 좀 모자라서 먹고 더 떠먹는 걸로. 오, 어떡해 이거 국물. 야, 너 욕심 부렸다. 그만 떠. 야, 그만 떠, 그만 떠. 욕심이다, 욕심. 이거 봐. 물김치 국물 먹게. 이거 봐. 시원하게. 아이고. 아재요. 내 안에 아재요. 너무 맛있다. 대구가 오늘 35도였어요? 와, 미쳤구나. 다들 정신줄 잘 붙잡고. 저는 오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와이파이가 고장 나갖고 새로 사고. 그래갖고 좀 정신이 없었어. IP 타임인가? 그거 샀어. 응. 와이파이. 요리 잘 고장이 난다고 하네요. 오래 쓰기도 썼지. 미키님한테 좀 물어볼 걸. 미키님 선수인데. 아, 맛있다. 여러분, 나만 맛있는 거 먹어서 메롱이다. 여러분도 맨날 나 놀리잖아요. 쌤, 저 오늘 뭐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그러면서. 괜찮아? 잘 잤네, 그러면. 잘 잤어, 잘 잤어. IP 타임이 좋아? 아, 나 몰라갖고. 그리고 그 마트에서도 직원이 그걸 추천하더라고. 그거 쓰라고. 하긴 전에도 IP 타임을 썼는데 굳이 나는 그 선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대. 근데 너무 많은 걸 샀어요. 그 안에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거 연결하는 그 구멍이 많은 애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저렴하고 좀 기본적인 거한 2만 원 선에서 구입한 것 같아요. 2, 3만 원 선에서. 아, 이거 봐봐. 이거 콩밥에다가 이렇게. 아, 이거 진짜 맛있어, 여러분. 기가 막혀, 이거.
미쳤다고 본다. 국물도 맛있고. 원래는 찐덕찐덕 했는데 자꾸 숟가락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묽어졌어요. 밥을 이쪽에다가 넣고 좀 비벼서 밥을 좀 더 넣고 비벼서 먹는 걸로. 왜냐면 국물이 너무 맛있으니까. 밥 좀 더 가지고 올게요. 아, 그 바지락 좀 어떻게 버려요서. 바지락 좀 봐봐요. 와. 바지락이 하나 가득이야. 와, 맛있다. 여러분, 안주빨 세워봅시다. 이 정도면 세워도 되지 않겠어, 솔직히? 안주빨? 안주 많은데 말이야. 왼팔 누가 깨물어서. 물렸어, 물렸어, 좀비한테. 좀비한테 물렸어. 아, 좀 격하게 놀았더니. 바지락 국물? 한번 먹어줄게. 좀 뜨거운데. 아이고. 아이고, 좋다. 여러분. 좀 끓여봐봐. 좀 끓여라, 끓여. 더워도 좀. TV로만 보지 말고. 바지락 무덤. 아, 이거 여러분, 가격 엄청 싸요. 이렇게 하나 가득 끓이는데, 마음이 있거든요, 안 해도. 4,000원밖에 안 들었어. 대박 사건 아니야? 내 팔에 멍이 있어요. 물렸어요. 동죽임 국물 낼 때는 진짜 좋지. 일부러 살안 먹고 국물만 내서 쓰기도 하잖아요, 동죽은. 육수로만. 아, 근데 나는 조갯살도 좋아. 쫄깃쫄깃하니. 가리비 조갯살 너무 좋지? 저는 개인적으로 알찜을 좋아합니다. 뭐 다른 뭐 새우찜, 뭐 아구찜 다 좋아하는데, 아, 알찜이 제일 맛있어. 그 안에서도 알만 골라 먹으니까. 매워. 아우, 국물을 먹었는데 국물은 더 매워. 청양고추 때문에. 이 안에 청양고추 진짜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눈에 잘안 보이는데, 청양고추 한 5개 집어넣었어. 그리고 조개탕 끓일 때 개인적으로 좀 맛을 좀 더, 난좀더 시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은 오만둥이. 된장국 끓일 때도 오만둥이 너무 맛있고. 조개 없어도 오만둥이만 넣어도 맛있어요. 싸고. 일단 가격적으로 좀 저렴하니까 오만둥이가. 바지락 살보다는, 그지? 요 고추냉이. 밥좀더 떠올게요. 아직도 뜨거워. 아, 아직도 뜨거운 건 어떡해?
이 정도 됐으면 좀 식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여긴 안 만지었으니까 뜨겁네요. 급해. 오늘은 소리가 좀 멀죠? 제가 오늘 마이크를 따로 안 꼈습니다. 배터리가 없어갖고. 아까 음식하면서 배터리 껴놓는다는 거를 깜빡했어. 특히 와이파이 막그 잡으면서 아, 껴야지 껴야지 해놓고 안 껴놓은 거 있지. 밥을 좀더 떠올게요. 밥을 떠올 동안 마이크 시원하게 마이크 끼고 먹어봅니다. 그리고 얘는 한 번만 조금만 데울게요. 조금만 데워줘라. 앉아봅니다. 와, 밥한 솥을 다 먹는 거야? 이렇게 들고 하니까 안 퍼진다. 와, 밥한 솥을 다 펐다. 우와, 대박 사건. 대박 사건. 와, 진짜 맛있겠는데? 시원하게 코좀 풀고 왔어요. 아, 코가 막 하나가 되게 있어갖고 불편했어. 이제 마이크 좀 껴올게요. 마이크 끼고 시원한 물도 좀 가지고 오고. 우와, 먹어보자 시원한 물. 물 시원하게 먹어봅니다. 이건 여러분 물이에요, 물. 콜라 있었던 병에 물 넣어놓은 거야. 옛날에 약수물 뚫어 다닐 때막 썼던 건데. 이거 봐. 시원한 물. 짠! 이렇게 좋을 수가.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좋을 수가. 비주얼은 사이다야? 물이야, 물. 이거 이제 볶아 먹으면 맛있는데, 저는 오늘 볶아 먹는 건 조금 그렇고, 더우니까. 팬에다가 볶아 먹기에는 내가 더워서 못 먹겠어. 나 비벼서 먹을게요. 뻘건노, 김부선 빌라노, 왜 그래? 왜 그러는 건데, 나한테? 나한테 억하심병이니? 응? 나 오늘 장사 안 해. 그래? 하지 마. 먹고 놀아. 뭐 하려고 해? 다 먹고 놀자고 하는 거. 장사하지 말고 먹고 놀아. 뭐 약간 뭐 여기가 성대모사 하신 것 같은데 난못 알아먹었으니까. 이거 김가루가 아니라 이 뭐지? 김자반. 김자반에다가. 와.
위에다가 고추냉이 올리고 이 저거 이제 고 저거 뭐지? 바지락탕 좀 데워져 갖고 오면은 먹을게요. 지금 안 데워졌으니까. 아까 여러분 못 들었던 거. 무 씹는 소리. 맛있어. 맛있어. 오만둥이. 오만둥이가 음식에 들어가면은 뭔가 그 짭조름한 감칠맛이 확 돌아요. 뭐 그냥 짠, 단순히 소금만 넣어서 짠맛이 아니라 감칠맛 나는 짠맛. 조개의 짠맛. 아니, 뭐 하고 있었어? 국물이 이렇게 끓었었잖아. 뭐 하고 있었던 거야? 하마터면 저기 뭐야, 아사리 판날 뻔했어. 저기 가스레인지 큰일 날 뻔했어. 바지락. 내 육수 좀더 집어넣었어요, 아까. 국물에. 국물 먹고 싶어서. 아이고, 좋다. 진짜 조개에서만 나온 거. 바지락탕 끓일 때 노하우는 아까 말했듯이 한쪽 방향으로 젓는 것도 있지만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은 바지락이 맛없어요. 진하게 우려내는 게 진짜 맛있거든요. 매워. 이게 좀 뜨거우니까 살짝. 내 육수 더 넣었어요. 여기. 콩나물이랑 바지락만 들어간 육수. 콩나물은 어딨냐? 다 여기 들어갔어요. 진한 콩나물 맛에 바지락 맛에. 아이고 좋다 좋다 좋다. 이거 멍멍 친구들이랑 놀다가 물렸어요. 나뭐 할지 알겠지? 바지락 올려갖고 한 입만 할 거예요. 바지락 진짜 잘 떨어지는 것좀 봐. 아까 말했듯이 한쪽 방향으로 젓고 그럼 이렇게 잘 떨어져. 그리고 바지락 살이 지금 얼마나 통통한지 한번 보여주면은 이렇게 딱 보여주면은 여기가 알이 지금 다찬 거예요. 여기가 오동통통하니 여기가 똥똥하니. 아는 사람은 알 거야. 지금이 바지락 철인지. 딱 이렇게 얘네들이 오동통통.
근데 좀 지나면 못 먹어요, 바지락. 독이 올라갔고, 여름엔 이제 산란을 하니까 독이 올라요. 지금이 딱 철이야. 아주 그냥 이 얘기 천번 만번 하는 것 같아. 그지? 천만 번은 하는 것 같아. 오늘, 요번이 바지락 철이라는 거. 징그러워. 원래 4월 달이 바지락이 진짜 맛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조금 있으면 그게 또 맛있어요. 그, 백합이라고 하얀 조개. 국물이 엄청 뽀얗게 나오는 조개가 있어. 백합. 그게 또 기가 막히지. 5월 달. 지나갔고, 지금 이제 나올 철이에요. 그 시장에 가니까 막 있더라. 백합 조개. 여기에 내가 그득그득 바지락 살 여러분, 이거 봐봐요. 부르주 아니야? 이 정도면 부르주 아니야? 그냥 먹기 아쉬우니까 밥이랑 먹어야지. 수고롭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바지락을 좀 까주는 센스. 어디 없니, 유남생? 나를 위해 바지락을 좀 까줄 남군님 안 계십니까? 나는 이상형 바라는 거 없어요. 난 진짜 그런다, 사람이. 내가 없는 게 있어. 나한테 유일하게 없는 게, 눈치랑 남자가 없어. 나머진 다 있어. 그지? 모자른 게 없는 여자지. 그두 개만 있으면 완벽한데 말이야. 새우도 까주고 꽃게 발라주면 시집국 가겠네. 환영합니다. 너님입니까? 너님 내가 환영한다요. 이거 봐봐. 이거 좀 빼고. 반가워요. 사탕님 어서 와요. 여러분 다들 밥 먹었죠? 응? 밥안 먹었다는 소리 좀 하지 마. 내가 마음 아프잖아.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 줄 알아? 여러분들 밥안 먹었다는 얘기하면은 어떻게 차려줄 수도 없고 멀기도 멀고 내가 어떻게 이게 어떻게 할수 없는 이 마음을 누가 알리요? 이제 얼추 내가 다 깠어. 가지라고요? 저는 왜 이렇게 청양고추 안에, 아니, 바지락탕 안에 청양고추 들어간 게 좋을까요? 와, 여기다가 진짜 국수살이나 우동살이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그치? 안 먹었다고? 좀 먹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말이야. 설마 불금 즐기러 가는 겁니까? 나 빼두고. 불금 즐기지 마. 그거 되게 철양 맞아. 애인 없으면 그냥 집에 있어. 알았지? 나가서 헛돈 쓰지 말고.
오늘 대패 삼겹 쑥주 볶았는데 굴소스가 느끼한지 뭔가 맛이 없더라고요. 뭐가 문제인지. 일단 대패 삼겹은 아주 센 불에 구워야 됩니다. 그리고 고기를 먼저 구워야 돼요. 바싹. 아주 센 불에 고기를 구운 다음에, 그 다음에 쑥주를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일단, 대패 삼겹, 쑥주 자체가 그렇게 막 엄청 깔끔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늘, 파마늘을 가지고 좀 파기름을 낸다. 마늘 기름을 내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청양고추, 미나리, 이런 애들 추천. 상큼함을 좀 살려줄 만한 애들. 고수도 좋고, 그리고 깻잎도 좋아요. 부추도 좋고, 향채소 넣는 거 추천입니다. 뭔가 맛없지. 청양고추를 집어넣었어야 돼. 왜냐면 파가 굉장히 상큼하긴 한데 얘네들이 오래 볶으면 안에서 찐이 나오기 때문에 그 소스 그 뭐지? 볶음 자체가 굉장히 뭐라 그러지? 찐덕찐덕해져요. 나는 청양고추를 정말 애용하는데 그만큼 느끼한 음식도 많이 먹을 뿐더러 청양고추를 넣으면은 음식 퀄리티가 좀 달라져요, 확실히. 확실히 내가 느끼는 바로는 그래. 100% 그럴 수밖에 없어. 본인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누가 해도 그렇게 찐득하니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런 애들은. 파 같은 애들은. 불 끄고 집어넣어도 돼요. 아니면 미나리나 마늘종, 쑥갓 이런 애도 좋은데 굳이 힘들면 파라도, 아니 고추라도. 와, 이거는 두개 들어있다 안에. 아, 이러면 개이득이지. 아이고. 오늘 더운 정도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낮에는 제가 진짜 더위를 먹었는지 점심 먹고 났는데 애가 체했어, 체해. 내가 체했어. 아, 죽을 뻔했어요. 근데 약 먹은 건 아니고 민간요법이라 그러지? 이렇게 딱목 뒤에다가 이렇게 손 해가지고 뒤에서 딱 잡고 이렇게 흔들면은 뿌두둑 하는 거. 나 그거 했어. 근데 뿌두둑이 엄청 뿌두둑 났어. 후드 입고 다닌다고요? 와. 와, 어디 살아요 도대체? 우린 안 돼요. 서울. 도대체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서 그런 거죠? 그치? 여긴 전라도여라. 그래서 겁나 더워라.
더위를 안 타요? 그거 되게 부럽다. 부러운 거다, 진짜. 저도 전라도 여자여라. 반가워라. 나 근데 사투리 잘 못해. 나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잘은 못해요. 그냥, 아유, 지역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와, 나름 또 이거를 다 건져 먹었다잉. 뭐다 건져 먹었어. 아, 두개 남았다. 나또 이런 것도 집착하잖아, 또. 있으면 막 계속 건져 먹는 거. 싹 건져 먹고 먹어야지. 아, 전남 같지가 않아요? 그지, 약간 그렇지.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다 먹었어. 아, 하나 남았다. 예, 마지막. 마지막. 아우, 좋다. 너무 좋다. 너무 맛있어. 오늘은 진짜 다 먹어야지. 맛있으니까 다 먹을 거야. 제주도. 제주도 좋겠다. 우리 제주도 하면 생각나는 노래 많잖아, 그치? 제주 삼다수. 제주 삼다수 그거 아니야? 마녀사님 어서 오세요. 아까 있었던 물김치. 나좀봐 더워서 거의 헐벗었어. 참 많은 양을 먹는 것 같다고. 아, 어쩌다 보니 그렇네요. 이거 500ml 짜리인데 1.2리터가 거의 다 들어가네요. 이거 완샷하면 대박 사건이겠지? 여기까지가 500ml인데 완샷은 못하고 짠 시원하게. 아이고. 저는 원래 물을 진짜 좋아해요. 여름에는 당연히 많이 먹고, 겨울에도 많이 먹습니다. 왜 그렇게 물이 좋나 몰라. 다른 음료수는 잘안 먹고요. 거의 안 먹는 편이지? 마녀다님, 어서 와요. 여러분들, 나 오늘 솔직히 닭발 먹고 싶었어. 어제 동생이 닭발 먹는다 그래갖고 되게 먹고 싶더라. 조만간 닭발 한번 해야지, 그지? 물렸어. 저는 무뼈든 뼈든 다 좋습니다. 국물 있는 거는 뼈 있는 게더 맛있고요. 그냥 볶아 먹는 거는 무뼈가 더 좋고.
왜냐면 국물을 계속 우리면 그 뼈에서 맛있는 맛이 확 우러난단 말이죠. 그래갖고 뼈에 들어있는 국물 닭발은 뼈가 훨씬 맛있어. 친동생한테요. 친동생이 장난치다가. 애정 표현이 격하지? 사랑하는 만큼 꼬집은 거래요. 문 거래요. 근데 일주일밖에 안 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주일치라니, 고작. 슬퍼. 불금엔 아무래도 회식이나 이런 게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산물찜, 해물찜이나 해물탕 이런 거 먹으러 많이 가더라. 웬만하면 뭐 많이 안 모이려고 하는 추세긴 한데, 그래도 식당은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이렇게 손가락질이 안 되니. 손가락질이 안 됩니다. 그럼 젓가락질로 먹어야지. 헤헤헤. 오헤헤. 저요? 저 주량 물어보시는데, 저 주량이요,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아요. 근데 또 시간 따라, 컨디션 따라 조금씩 다르죠? 똑같은 두 병을 먹어도, 긴 시간 동안 먹으면은, 오래 먹고. 저는 물을 평소에도 많이 먹고 술 먹을 때도 많이 먹어서 좀 많이 희석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아닌가? 예전에는 진짜 딱두 병, 두 병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조금 늘은 것 같아. 조금 늘은 느낌이더라고요. 살짝, 많이는 아니고 아주 살짝. 내가 일부러 막알 애네들을 막 모아놨어. 마지막에 먹으려고.